주민소원 불법 서명에 도출자 기관 대표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 경상남도의 입장 표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경남 경찰이 급식비 21억 원을 빼돌린 고등학교를 적발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수년 동안 급식 질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있어 왔습니다. 총선 열전 현장을 둘러보는 순서. 김해 각 선거구에서는 경남 유일 야당 현역 의원의 수선과 새 인물의 등장이 격돌합니다. 다음 달 경남 고성 공룡 엑스포를 앞두고 수도권 홍보에 나섰던 공룡들을 경남으로 가져오는 수송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사실상 임명에 관여한 경상남도 출자기관 대표들이 주민소환 불법 서명에 개입한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홍 지사는 지난해 자신의 지지층이 교육감 주민소환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진보단체들이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운동을 공식 선언하자 홍 지사도 즉각 반격했습니다. 홍 지사는 주민소환은 좌파들의 전유물이 아니며 자신의 지지층도 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을 본격적으로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이후 보수단체 중심으로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민소환과 관련해 경남도 출자기관장의 불법 행위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박지근 경남FC 대표가 서명부 조작을 지시한 등의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홍 지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박재기 경남개발공사 사장도 불법 서명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지근 대표를 만났다는, 이전에 11일도 만났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뭐 일부 인정하시는지 어떠십니까? 예, 만나기는 만났습니다. 경남개발공사 대표는 공모를 통해 복수 후보가 선정되면 도지사가 선임하고 도지사가 구단주인 경남FC 대표도 사실상 구단주의 의중대로 대표가 결정되는 형태입니다. 자신의 측근들이 구속 소환된 지금은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자신이 임명한 사람이 구속된 것만으로도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경상남도의 두 유관기관 대표가 형사처벌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주민소환 관건 개입 의혹에 대해 경상남도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년 동안 급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불만이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끊이질 않았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학부모들이 SNS에 올린 급식 메뉴. 한 끼에 4,000원으로 다른 학교보다 1,000원가량 비싼데도 질이 형편없다는 불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고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질겨가지고 이제 일명 애들이 다이어고기라고 남기면 저녁에 그걸 이제 잘게 다져서 볶음밥으로 또 나온대요. 교육청 지침으로 위탁 급식업체는 학생들이 내는 급식비의 65%를 반드시 음식 재료비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 급식업체는 이를 어기고 재료비로 51%만 사용한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식재료 납품업체에 65%만큼 돈을 지급하고서는 나중에 차면 계좌로 돌려받은 겁니다. 이렇게 지난 2008년부터 7년 동안 빼돌린 급식비가 21억 원. 학교 이사장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묵인했습니다. 급식업체는 해당 학교에 25억 상당의 기숙사를 기부 체납하는 대신 20년 동안 식당과 매점, 기숙사 운영권을 독점하기로 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내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최초에 법인 이사장과 이 업체 대표 간에 협약이 됐습니다. 경찰은 급식업체 대표 50살 안모 씨와 학교 이사장 58살 양모 씨 등 4명을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환입니다. 경남 선거구 16곳의 총선 예비 후보자와 공약을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경남 유일의 야당 출신 현역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는 김해 갑 선거구를 진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선거구 조정으로 읍면동 각 한 개씩 인구수 6만여 명이 더 늘어난 김해갑에는 3명의 후보가 뛰고 있습니다. 홍태용 새누리당 예비 후보는 51살로 김해 한솔 요양병원장을 지냈고 현재 새누리당 김해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해 레고랜드 유치와 신어천의 생태하천 사업 완공을 주요 공약으로 걸었습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지역을 위해서 하지 못했던 일을 여당 국회의원 후보인 제가 당선이 되면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예산과 더불어 재선에 도전하는 경남 유일의 야당 현역 의원 민홍철 예비후보는 54살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습니다. 김해 역사 문화관광도시 조성과 대동 첨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첨단기술도시 완성이 주요 공약입니다. 저는 유일한 경남의 야당 의원으로서 재선이 되면은 경남 정치 발전뿐만 아니라 김해 발전을 위해서 두 배 이상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소속으로 나선 최성근 후보는 40살로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세금 납부 방법을 개선할 수 있는 관련법을 발의하고 국회의원을 지금보다 30%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사라고 일반 시민인데 그 열심히 살았으면 누구라도 국회의원 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사회를 만드는 게 제 생각이고 공천과 당당히 싸우겠습니다. 경남 유일 야당 의원의 재선이냐, 새 인물의 등장이냐, 진영과 한림 등 이번에 새롭게 포함된 선거구의 표심을 누가 더 많이 사로잡느냐가 김해갑 선거구의 최대 관건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다음 달 고성에서 열리는 공룡 엑스포를 앞두고 공룡 이송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수도권에서의 홍보를 끝내고 경남으로 돌아오는 공룡들인데요. 그 모습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1톤에 달하는 집채만한 공룡이 대형 트레일러에 실려 고속도로를 내달립니다. 큰 뿔이 달린 트리케라톱스에서부터 험상 궂은 티라노사우루스까지 다양한 공룡들이 줄지어 등장합니다. 수도권에서 열린 공룡 엑스포 홍보를 마치고 고향인 고성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32일 남은 엑스포의 어떤 분위기를, 전체적인 분위기를 뽑아시키고 또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고자. 세계 3대 공룡 발자국 화석지 중 한 곳인 고성은 다음 달에 열리는 공룡 엑스포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입니다. 공룡 뼈 화석으로 유명한 중국 쯔궁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진품 공룡 뼈 10여 점도 선보입니다. 실제 공룡 뼈를 토대로 복원된 실물 크기의 이 대형 공룡 조각들은 엑스포장 안 공룡 동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룡 엑스포의 주제는 희망의 빛. 별빛 광장과 달빛 정원 등 다섯 개의 빛 테마 전시뿐 아니라 색색의 대형 공룡 유등들도 마련됩니다. 야경 개장을 통해서 빛을 테마로 하는 테마 공원과 그리고 유등이라든지 이런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이나 연인들도 와서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이번 달까지 준비를 마친 고성 공룡 엑스포는 다음 달 개막해 오는 6월까지 관광객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건설 투자자로 SK건설 컨소시엄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경상남도와 거제시, SK건설 컨소시엄 등은 오늘 경남도청 서부청사에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본격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제시와 한국감정원, 실수요 조합자 조합 등으로 구성된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주식회사는 올해 말까지 국가산단 승인을 받고 내년부터는 보상 절차에 들어갑니다.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김해 경전철 운영 적자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도시철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도시철도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부담 경감 행정지원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김해 경전철은 향후 20년간 2조 2천억 원을 김해시와 부산시가 적자 보전해야 합니다. 교통문화 바로 세우기 도민 간담회가 오늘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열렸습니다. 경상남도와 언론사 등 45개 기관이 참여한 오늘 간담회에서 참가 기관들은 잘못된 교통문화를 바로잡고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서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경남경찰은 올해를 교통문화 바로 세우기를 시작하는 해로 지정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일어난 김해 생림면 옹벽 붕괴 사고에서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56살 이모 씨가 어젯밤 숨졌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